실질적으로 볼 때는 나 병 종교를 갖다가 비판을 할 건 아니지만은 예수교하고 불교하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요. 그건 다 양심 있는 학교는 다 말하는 거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그래. 예수교 볼 때는 불교 한 것도 아니고 불교 봐야 예수교 한 것도 아니니. 보통 생각 봐. 아무리 어떤 천성만사는 부정했더라도 내 돈 하면 뭐 한겨. 천성만사 부정 남은 돈 만년이 내 돈 하면 뭐 하단 말이오. 이제 그리 말할 것 같으면 언제 지지 좋지 뭐 남이 좋을 것 같거든. 그렇지만은 제3자가 참을 양심적인 면에서 이 비방할 때는 예수교 불교와 상대가 안 된다. 꽤 서양기 유명한 거 소병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냐면은 예수교하고 불교하고 싸움을 한다. 예를 든다면은 예수교는 계란 한 가지고 불교는 큰 바울다 이요. 예수교가 불교를 공격하는 건 계란 하나가 바울 뚫린 거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크게 극단적으로 평한 것 극단이 아닌 거 사실이란 말이야. 찔기 보면 그런데 요새 실천면을 보고 뜨면은 거꾸로 뛰어가 있어. 거꾸로 뛰어가 있어. 예수 사람들은 참말로 어떤 종교인 활동을 한다고 말이야. 불교는 예수 사람 못 따라가. 그게 이제 불교인이 제일로 우리 이제 자비락한 말이야. 자비란 건 자기를 위한 자비 아니야. 남을 도우는 게 자비거든. 남을 도우는 게 자비인데 자기 위한 게 자비 아니야. 자비란 것이. 그게 우리 불교 근본은 교 자비라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중도를 한 사람이 얼마든지 남 도운 사람 얼마든지 이게 문제 되는 것이거든. 그게 요새 말을 하더니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 봉사하는 이런 건데 안매 승려 안매 봉사 정신이 제일 안매 약할 게요. 봉사정이 없어. 사회 봉사한 그 봉사정이 없다 나면 힘이 없다 본단 말이야. 그 예수교 같은 사람들은, 예수 사람들은 보면은 그 참 봉사할 때 많이 하거든.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예수교 근데 수도원 같은 거 많이 안 있어. 갈멜 수도원에 이제 그 수도원 저기 기사가 나왔는데 그 본 게 있어. 어떻게 들어갔냐면. 정을 토하는 날 때문에 수도원 안에 수도원 있는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신지를 뽑아. 뭐 신지 뽑고 재수 신지 뽑을까? 정을 토하는 날 뽑는단 말이오. 보통 볼 때 재수 신지 뽑을까? 그리 생각할게요. 신지를 뽑는데 무슨 신지를 뽑냐면 신지 속에 양로원, 고아원, 교도소 온갖 다 씨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양로원 신지에 뽑히거든. 양로원 신자 뽑히면은 1년 365일란 말이야. 자나깨나 양로원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원 사람들이 그럼 나는 저기 어느 부부들 맡아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요. 양로원 신자 뽑히면 1년 365일 해 맞는 양로원 기도만 하거든. 또 고아원 또 신자 뽑히면 1년 365일 꼭 어떤지 고아원 기도만 한단 말이야. 교도소 보면 교도소 기도만 하고. 거짓말 실제로 그래. 그래서 모든 생활이 전부 기도로만 사는데, 기도로만 사는데,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꽉 붙은 자기 신지 뽑힌 그대로 말이요. 어? 고한이 뽑힌 고한 기도만 자꾸 하거든. 고한 우리 어린이들 다 무병하고 건강하고, 어? 잘 자라서 말이야. 낮에 우리 행복한 자리에 비해달라고. 꼭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그럼 먹고 살기는 뭐, 흙판 먹고 사는 거, 못 먹고 사는 거, 누가 갖추는가? 아니다, 그 말이야. 거기에서, 멋있는 걸 자기네, 작업을 해. 되게 여자들 산다면, 과자를 꾼다거든? 과자를 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과자를 갖다가 이제 잘 구워,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내다 이제 판다고 말이야. 그래, 양수가 바깥 구우고. 그래, 자기네, 이제, 그거 뭐, 먹고 살기 말라고만. 큰 돈 안 들어, 큰 돈 안 들어. 큰 돈 안 든 말이야. 과자, 그, 뭐, 하루 종일 안 꾸도 돼. 조금만 꾸면 돼. 지금 몇 시간을 안 꾸도 된단 말이야. 조금만 노력해. 과자 꾸면은, 자기 어떻게 먹고 살 거는, 하루 먹고 살 건 대필거든. 그러고 난 그 뒤부터, 그 이제 뭐냐면, 이제, 천뜻이 생활이 전부 다, 예? 과자 꾸는 시간 조금만 재놓고, 전 생활이 전체가 막장 다, 어? 자기 그 담당 구역, 고아이나 양로이나 교도소나 뭐 담당 구역에 대한 기도야.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뭐 그 기도 뭐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제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 봉사하는 것이, 병원도 많이 짓고, 학교도 많이 짓고, 뭐, 다 각각
카디 봉사 활동 참 많이 하거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말이야. 그것이, 뭐, 아주 없다 가면은 또, 아, 호쿨 한 사람도, 봉사 활동한 사람도 아주 없는 건 알겠지만은, 아무튼 99%는 없다고 봐야 될 거야. 내가 계산이 좀 틀린 건 알 수 없어. 99%는 말이야. 우리 불교 하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승려는 말이야. 봉사 정신이 없질 않아. 난 그리 보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봉사하고 뭐 명분이 할 거 없이 예수께 봉사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자비가 근본이 돼가지고 남을 도우는 것이 근본이다. 또 만약에 불공을 간것도 아까 말을 한 같이 부처의 말씀 같이 남을 도우는 게 불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남 도우는 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둬야 돼. 기준을 둬야 돼. 얼마 전에 학생들이 전화가 올라왔는데 제일 앞에 여학생이 하나 나타나요. 걔 저 니는 저기 저러면서 무슨 생각을 저랬노? 시인요. 저는 전류에 절안합니다. 그게 어떻게 절하나? 남을 도우는 사람,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 절을 합니다. 아이고, 니우지 그 둘러다니노? 발언은 못 가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니우 직접 말이요. 모든 중생에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부처님이 그리고만 절을 한번 주고 듣고는 말이요. 그거 안 틀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 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요. 과거를 빙비 도나고 이라. 참 답답하다. 이제 그래 하지 말고 생각은 좋은데 아마 아직 나이 몰라 대학생인데 아직 대학에 뭐 어른 아니가 몰라서 그런 뭐 했겠네. 이 다음부터는 둘러가지 말고 말 바로 말이야. 저를 합대 장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해 해주시오. 아 이렇게 하면 그게 비밀이 좋나? 그냥 믿고 말았어. 믿고 말았는데 그게 저를 한 분 하든지 두 분 하든지 누구든지 내가 가거든. 저를 하는 근본 자세부터도 자기를 위해서는 저를 하지 말자 이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말이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절을 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내가 108을 많이 시키는데, 108을 많이 시키는데, 나도 108을 장하거든. 체벌. 시간이 못 되면 좀 줄여서 체벌 언제 했냐, 이게. 그게 108 근본이 없었냐면은, 천문 전할 때 조건이,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게. 악은 발심 불이 자거든. 내가 지금 발심해서 지금 백발을 하는데 예? 불이 자고요. 시스로만 안 되면 무슨 물질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내가 이익 벌라고 절하지 않는다 아니라 오직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절하는데 날 위해 절하지 않는다. 조급을 하거든. 그러나 나한테 흐트문에 가서 그때는 회향 중생급부터요. 내가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멸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한 공덕이 많다 그 말이요. 많은데 이것은 나한테는 또 오지 말고 말이요. 전부 남한테 다 갚으라고요. 남한테 다 갚으라고 말이요. 그래 놓고 또 부족하거든. 끝으로 회항을 어떻게 원장이 잘 신공도 회항 우상 진복해요. 그래 내가 이만하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이요. 어? 예배를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참이라고 했는데 그 공기 할 수 없는데 말이요. 그 공기 전부 남한테 다 갚았단 말이요. 그래도 혹 하나라도 빠져가 있다 내한테 돌아오고 싶어서 그 공기의 천체가 다 예? 무상 진 법계 온 법계 전부 휘향하고 저 법계를 다 나도 하나 돌아오지 말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중국으로 이래가고 중국도 종인뿐 아니라 요새는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중국이 적화되기 전에는 저래서 참다 그 다 했어. 다 했어 참 달마다 안 보는 말이요. 백발을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참여하고 일체 중생을 갖다가 위해서만 모든 어떤 죄 행비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도 안 되면 공기냐 똑같아. 전부 다 모든 법계에만 휘향했고 전부 너만 다 갚아야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참말로 불교 있는 사람 근본 기본 자세고 우리 근본 또 사명이 우리 본분 아니야. 내면 죽도 못 내면 부르면 지리다. 물론 그런 생각 알겠지만은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이거 뭐 이제 불교 산중에 같이 있는 불교는 이사이 지금 때가 있어. 아, 목대에 두드려 향해 불교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먹고 사는 시기 뭐 이 아이라 갈 수 없단 말이요. 이 때가 있는데 이 방향에 완전히 전환이 때가 있고
부처님 말씀하는 말이요. 진지 전람을 해도 나면 일제 중생 행복해. 예? 기도를 해도. 이런 뭐 독도 뭐 한 사람도 또 좀 또 고뇌한 사람도 오면 막 이무주로 시기필요. 이무주로 시기필요 말이요. 그래 일제 중생을 위해서 꼭 어떻게 하루 한 저기 샵을 20분만 하면 되니까네. 20분만 하면 되니까네. 중생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라. 자기 뭐 좀 마다 가면 좀 그 좀 저 인격이라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건 참 곤란한 일이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곤란한 일이란 말이요. 일제 중생을 위한 기도 한 이것이 얼마나 떳떳하냐 말이요. 떳떳한데 그럼 문제 될 것은 아이고 신임 참 답답하네. 내가 지금 뭐 배우고 뭐 죽을 지인데 자꾸 난 입에 밥을 떠 이렇게 하니 난 굶어 죽고 안 그렇겠어? 답답하다. 내가 지금 배우고 뭐 죽을 지인데 뭘 자꾸 앉았을 말이야. 자꾸 나와 입에 또 이렇게 하니 그럼 난 굶어 죽고 인과법칙이란 건 말이야. 우리 불교뿐 아니라 우주 근본 원리요.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남을 도우면은 남을 도우는 그 마침 내가 한번 안 받으려고 해도 또 온다고 말이야. 남을 도우면은 남을 한번 어떤 그 보수를 안 받아. 난 지쳐 때 남을 보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암만 안 받으려고 해도 말이야. 어? 암만 안 받으려고 해도. 처음부터 그 내한테 또 와. 안 받으려고 해. 내가 그 어떤 저기 싹스를 받으려고 싹 받아 먹으려고 자꾸 저기 내 앞으로 땡기면은 자꾸 밖으로 멀어져 버리고 밖으로 자꾸 너 앞으로 밀어내면 말이요. 밖으로 자꾸 내 앞으로 칠질 오는 거야.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생활을 하면은 자연히 저쪽을 내가 도우니까 말이요. 저쪽도 행복하게 되고 그런 동시에 인과법칙을 위해서 그 행복이 말이요. 또 내한테도 전부 다 온다고 말이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남을 도우는 생활을 하면은 첫째 남 잘 살고 내 잘 살고 양쪽이 다 잘 사는 판이야. 그 남을 따고 해야 돼. 해치기 된 말이야. 보통 요새 그 저 생물화도 그렇다고 돼. 생태에 대해서 조금의 남을 해치면 지도 지가 뭔지 손을 본다는 거. 이래 됐는데 그 남을 해치면은 보통 농사지도 안 하게 꼭지 입다가 막 꼭지 해치비를 봐. 누가 배고픈 거 지부터 뭔지 배고픈 말 지수입 움직이네.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은 남이 행복한 동시에 예? 나도 행복. 나도 배가 부르단 말이요. 그러고 남을 해치면은 남이 웃긴 배가 고픈 동안 나도 배가 고프지는 말이야. 고프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웃긴 배가 고파 굶어 죽을까 겁내지 말고 천천히 남을 말이야. 남을 참말로 만든 무리가 발생해서 공부를 하거든. 저 여의시라고 막 그 뭐 여의시 그걸 바라고 하는 소리 아니라 굶어 죽을까 겁내지 말고 참 부처님 만든 말씀까지 불공하려고 하면 생각해봐. 한 가지 있는데 또 회원이 좀 잘 볼 때는 알 수 없는데 이것도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거든. 불공할 줄 몰랐던 모양이지 자꾸 남을 해치게 했던 그래가지고 죄를 많이 했고 그만 지옥에 떨려졌어. 지옥에 떨렸는데 지옥 문 앞에 서서 보니까 그 지옥에서 고받는 거 중생들 도저히 눈독 못 채우고 없거든. 어떻게 고초가 심한지. 그래 보통 그랬더만 아이고 무스라 나도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텐데 어짜무튼 저를 벗어났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도망갔고 말이야. 우리 그 생각은 머지날 거 아니라 머지날 긴데 이 사람은 생계가 좀 달랐어. 그걸 채우는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시면 잠깐 동안이라도 예? 잠깐 동안이라도 저 많은 사람 고받는 것 같던데 내가 채웠더니 대신으로 받고 저 사람들을 갖다가 좀 쉬게 해줬고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 착한 생각 아니야? 그 생각하고 예를 봐. 되게 그런 어떤 저게 무서운 걸 볼 것 같으면 아이고 무시라 어쩌시면 내가 벗어났고 말이야. 그 생각도 멋진다지. 어쩌면 내가 졌어 어떻게 알고 저 사람들 고받는 걸 처음부터 내가 대신 받고 말이야. 잠깐 동안이라도 저 사람들 좀 편하게 하겠고 그 생각 나기 참 어렵단 말이야. 그 생각 하다 보니까 뭐 지옥이 없어버려. 막 천상 와 있거든. 천상 와 있다고 말이야.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야. 어? 착한 생각을 하면 지붙은 문친구만. 천상 문친구 갑이단 말이야. 지옥, 자기 어떤 지옥과 중생을 갖다 대신에 지옥과 대신 좀 받으려고 말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지옥은 없어져버리고, 지옥 천상 문친구 갑이단 말이야.
뭐 이제 부처님이 비운데 또 사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자꾸 어떤 배가 고플수록 또 남의 밥도이라 밥도이라 삼키는 나는 웃자고 나는 웃자고 나는 굶어 죽으라고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 터인데 실제로 어떤 배가 고플수록 남의 입에만 밥을 떠있게 되면은 집에 남겨 터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배가 불러가 있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건 나는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해보면 하는데 내가 지금 남 모르게 남 도운다는 거 불공한 일을 뭐 저기 내용을 비밀로 말 시작을 좀 오래 됐는데 그 방법이 한 가지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말하자면 비밀 하나 게 또 뭐 자랑하는 거 아닌가 저 이도 생각하셨는데 그니 그런 사람들도 학생들이 있어. 근데 불공한 방법을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딱 날라치고 해 참 와 뭐 할머 하야 할머 있나? 와 우리 저 신경 불고 하나 우리만 불고 할 겁니까? 그 말을 당연히 할 소리거든. 그래 내가 인사. 나 지금 불고 하고 안 있나? 아 누구한테 불고 저 하는 방 가지고 이 불고 하냐고 말이오. 그럼 알겠대 가거든.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라 실제 이것도 불고 하냐 말이오. 예를 들어 맞으면. 그래 이제 비밀이 불고 하는 또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해서 이런데. 아니 비밀 하라 가더만 신이 뭐 자랑한 거 아니니까. 그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자랑하고 싶어 아닌 것 아이가 또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천만이 이제 불공을 이제 하락했거든 신도들 갖다가 개인적으로 다가 단체를 하고 이무적으로 신들 강제로 말이요 네? 만약에 내 신들 불공할 수 없으면 오지 마라 이게 이러는 게. 나 성질이 좀 안 고약해 안 되나 하면 안 되거든 나. 그러니까 천만이 불공한다고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저, 빈민구를 어디, 저, 대강 알아가야 말아, 쌀로 어떻게 찌고, 찌고, 해가있고, 막, 싫고, 해가있고, 댄스만큼 나나 좁이단 말이야. 이래 놓으니, 막, 야단이 날 때서 막, 소문이 나고, 막, 굉장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청에서 그걸 알고, 아이, 당신네들, 그래가지고, 우리, 저, 시야대 밑에 알았거든. 아주 조목기 있다, 할 텐데. 뭐, 또, 당신네들 고르나, 막, 자, 소도 일나서 암수한게, 우리한테 밑에 알아, 암수한다고. 아이, 어떻게 불공, 신님 말씀 다시 두 번 하긴 했는데, 아이, 불공 해도 난 모르게 하라고, 나 말게 하라고. 굳이 모르게 할 재주가 없다는 겨. 아이고, 뭐, 신이더라. 내가 방법을 가르치고, 내 신이야. 어떻게. 요새는 뭐, 저, 다 잘 살게 돼가지고, 그리 배고픈 사람이 그리 별로 없다. 20년, 한, 군산이 좀 해도, 저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저 빈둘이, 뭔 상상, 배고픈 사람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한 두 사람 쯤이라고 하고, 그, 빈민구리, 빈들이 빈민구리 가서 실제 조사를 하라 가거든. 저 사람 배 부른 사람 저기 밥 줄 필요 없어. 배 터지는 밥이만 줘. 배고픈 사람 밥을 줘야 되거든.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지 조사를 하라, 이제. 이게 명단을 맨단 말이야. 한쪽으로 또 몇 사람 가가 있고, 그 사람 가면 안 돼. 딴 사람 가가 있고, 그 동네라든지 그 제일 가차원 된 말이야. 쌀집에 쌀포로 만들거든. 어? 한 마리든가 뭐 두 마리든가 이래가지고. 이쪽 동양 저쪽 끼고. 쌀포 뭐 가져가면 안 되면 이제 쌀 죽으로 딱 맺는 말이야. 고래는. 또 이제 또 딴 사람이 말이야. 그 쌀포로 갔던 민당 가져가서 나눠 주거든. 그래 놓으면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사람이 말하자면 백입빈이잖아 말이야. 민당 조사한 사람 다르지. 쌀포 맺는 사람 다르지. 쌀포 나눠주는 사람 다르지.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천 번째 갖다 주니까 참 이상하다. 이 쌀포 가져가면 쌀 죽인가? 얘 만 번인 게 하나 가보이는 가보자. 뭐 가봤자 뭐 운동 한잔 하고, 뭐, 거짓말 쏘아봐도 큰 손에 안 가거든. 가보고 쌀을 준단 말이야. 뭐, 그 뒤에는 뭐, 신용이 막, 뒤에 이랬어. 소문에 그런 소리 듣기, 어른 아들이 학교 와가지고, 참, 요새 우리 동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어디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쌀풀을 쭉 이래갖고, 우리가 쌀을 퍼다 먹고, 이렇게, 곤란한 좀 일하는데, 도저히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게. 근데 사람들 보면 점잖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겠지. 어른 아들 그런 소리까지 한다거든. 또 막 상상 막 그래 하더라 해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모른다고 말이야. 그럼 비밀이 되거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은, 어떻게 하니 비밀이 소문 안 나게 할 수가 있어. 한 번은 추적이 됐는데, 마산로가 어떠니 막 쌀로 갔다 막 추러를 치르다 막 이쪽에. 범기단 말이야. 그만, 발명이 잡혔단 말이야.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팠어? 파가지고.
누가 그랬던 알아? 깨끗합니다. 하, 요새 참 불공 잘하대. 내가 불공, 난 모르게 알았겠지. 어디 신문이라고 알았겠던가? 당신 불공했어. 신문이라는 것도 제대로 정문했지. 아이, 쟤 본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예 무슨 기자들 웃지 않겠어. 아이, 기자들 그 말도 많이 써. 와, 또 비밀에 비밀이 이래 했는데, 이때 이제 호기심을 많이, 이때 뒤를 파봤단 말이야. 이리 파고 저리 파고 이리 자꾸 파가지고 결국은 말아빗어 누나 그래야 뭐 신문 내비도 말이오 이리 뜻은 모르고 그래가 그리 땡기지 저는 참 뭐 비밀이 한 단계인데 뭐 방법이 좀 어떻게 만 기자들 알아빗은 게 뭐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네? 잘못됐는데 말이오 제가 어떤지 그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한번 아니라 그래도 어떤지 기자가 아무리 네? 와서 하더라 했단 말이야. 반도 안 잡히고 그리 불공을 했는데 그 말이야. 그냥 이제 지방에 동네 돈도 많고 점잖은 사람인데 자는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공을 자리에 남을 다 도와줘. 이곳이 청년 하나 와 있고 인사를 인사. 어르신 참 거룩합니다. 재산 많은 것도 참 복인데 남을 그리 참 잘 도와주는 말 그런 복이 있으면 그런 게. 그러면 또 복이 고약한 것도 아니야. 나에는 먼저 남을 도와줘. 우리 다 압니다. 이놈아 남을 도는 건 쥐, 저 규노 같은 기야. 쥐 우는 건 남을 남이 알 수가 있나? 규노 집백이 자기백이 모릅니다 말이야. 만약 남이 알면 안 된다 이게. 네가 알았는데 뭐한테 이게 무슨 뭐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이야? 그 사람은 다시는 저기 내년 오지 마. 그만 야단을 들이 쫓아주거든. 그게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불공하는 정신이요. 불공한 정신이란 말이야. 중한 정신인데, 그래서 한쪽을 보면은 남 도움이 어렵지만, 남 도움이 어렵지만, 또 한쪽으로 남 도움은 쉬운데, 소문 안 내, 이게 참말로 어렵은겨. 참말로 어렵거든. 한 가지, 잠깐, 조그만 하나만 내드리고 말지. 미국 외인 사람이 이제 영국 런던을 갔는데, 어느 집을 찾는데, 안개가 꽉 끼고 이래갖고, 도저히 찾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 여기 안 가. 한 열, 한 두 사람은 어른아가, 보더니, 아니, 선생님, 뭐, 누구 찾습니까? 그래, 내가 어느 집을 찾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 그 지하철 알아요. 지하철 아는데, 지하철 따라와 있어. 그건 나하고 어른아가 인도를 해가지고 집을 딱 가르치거든. 이 집이 이제 들어가보여서 이 집이. 아, 들어가보는 게 딱 맞단 말이야. 이 고맙든지 그 아들 또 아이고 니 고맙다 이 또 돈을 좀 좀 말이야 얼마 준지 저 과외 삼을 돈 좀 지혜라냐 이까 과외 삼을 아닙니다 저 어디 저기 여 저기 돈을 다 과외 삼으려고 저기 선생님 인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러면 돼 그건 네 일이 뭐고 지 이름 알 거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니가 이렇게 고맙게 내가 그냥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참 고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고 저는 이제 소년의 요새 보이스카드라 그게 한 회원인데 그 소년님 회원은 날마다 말이 꼭 의무적으로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버린 데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하려고 하면 거기 저기 상대가 좀 여러분들 말이야. 오늘 어떤 선생님 들어서 내가 오늘 그 일발 갔다 착한 일을 하기로 잘 하거래 해줬습니다. 제가 선생님 보고 인사를 해야지 선생님 보고 집어보고 저 칭찬하다니 그건 안 됩니다. 엄마 표현은 바로 나쁜단 말이에요. 소용 있나? 생각을 해봤어. 여와 보니까네, 저 어른애도, 남을 도와준 걸로 또, 남만 도와준 걸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착한 일 했다고, 내 알로 보고 돌 인사를 하고, 아, 이럴 수가 어딨냐 말이오. 그래서 미국과 자기가 손해를 만들었어. 만들었단 말이오. 만들어가지고, 영국 가보니까 내가 가서 큰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응? 어른아도 말이오. 어른 아들도, 그 남을 도와준 그런 정신을 확 빼이가 있고, 그 남을 갖다 도와주려면서, 나한테 가서 참, 이름을 갈 때, 이름도 안 가지고, 과자 사무라 돈 푼지 그것도 안 받고, 뭐. 저쪽에 지가 어른아가, 오늘 내 일과를 갔다가, 내 할 일을 갔다가, 선생님 들어서 잘 하려 했으니, 참 고맙다 인사하고 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배른다고. 그게 손인을 만들었어. 이것이 세계적으로 만드니, 한국도가 보이스관을 있지. 그런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손인이라는 것은 그, 저 어른아, 어린이 말이요. 어린이가 이제 근본이 됐어, 이제, 손인의 발전이 됐는데.
이 어린이를 그 뒤에 찾으려고 아무리 찾으려 찾을 재주가 없어. 나서야 돼. 그 뒤에도 만들고 신문에도 내고 어떻게 뭐 못하게 할 거 아니라 참으로 많이 우리 소년 이웃 소년의 가장 은인 있게 말이야. 한번 얼굴을 한번 보자 이어. 기억이 안 나던데. 그래서 기록가슴 뭐냐면 그 소년을 기르기 위해서 큰 들소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주를 칭찬하면서 말이냐면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말이요. 그 거룩한 소년에게 이 들소를 갖다 바친다. 이렇게 기름 들소를 이제 동상을 갖다 만듭니다. 선물을 했단 말이요. 요새 이제 사회사람들 돈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산중에 있으면서 뭐 그런 방면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좀 막 잘못 판단이 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많이 뒤떨어진 것이 그리 생기는 말이요. 뒤떨어진 생기는 게. 그래, 이래서 저래서 하는데 나는 뭐 남을 도와러 도지도 하지도 않고 나 뭐 봉사활동 하러 도지도 않고 따서는 뭐 할 것도 없어. 할 것도 없고 오직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말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불농을 좀 하자 이어. 그건 말도 안 됐어. 각자 알고 갔으면 그 불농 말고 남을 도와주는 그 불농을 들어 실질 좀 해보자 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수로 부처님이 참 예배하면서 딴 생각 하지 말고 일체 중생이면 간단해 처음 이러면 또 이제 와디 전하는데 가는 자로 쓰지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야면 참 좋단 말이야. 참여 다 하고 나한테 가만히 있어서 세 분 하거든. 일체 중생이 다 행복을 해주십시오. 죽으면 간단하단 말이야. 일체 중생이 다 행복을 해달라고 세 분 하거든. 그래 참 해보면은 그 뭐 재미나 갖고 무엇일까 참 또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절 한 번 하니 두 분 하든지 일체 중생을 위해 절 하고 일제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제 중생으로 도우는 사람 말이요. 일제 중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만은,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부처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 팔아가서 사는 도적놈 속에 안 들어간단 말이요. 우리 도적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불공, 부처님 말씀대로 불공만 잘하면 도적놈 속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서로서로 잘 힘써서, 불공을 해서 말이요. 불공을 잘해가지고, 도적놈 속에 안 들어가로, 이런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